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헬기 입문자들, 헬기 초보자들, 헬기를 전혀 몰랐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헬기가 어떻게 해서 뜨고, 어떻게 해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비행이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헬기도 이렇게 중립이 존재를 하는데, 헬기 이렇게 로터를 보시면 이렇게 반대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스틱을 이렇게 가운데다 딱 놓았을 때 이렇게 중립. 이 중립은 헬기가 뜨지도 않고 그냥 로터가 이렇게 도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이렇게 처음에 노멀 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뜨면은 기본적인 강약이 있어요. 이렇게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가 이렇게 세게 돌고 이렇게 내렸을 때 모터가 이렇게 살살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면 비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노멀로 했을 때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내렸으면 그냥 일단 아래로 떨어지니까 더 이상 로터 회전 회전 RPM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배면 비행 준비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배면이 되냐면 이렇게 노멀로 이렇게 띄워쓰고 그리고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넣어요. 아이들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로터를 이렇게 돌아갔을 때 기본적인 RPM을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고정을 시키면서 뒤집어졌건 옳게 됐건 이 로터 회전수는 똑같아요. 계속 도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배터리를 꽂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딱 켜고 자이로가 부팅이 되면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이게 여기 서버를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서버 혼을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서버가 위로 올라가면서 로터가 이렇게 상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그리고 중간에 놓으면 반대 타고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람이 위로도 불고 아래로도 불고. 헬기 로터는 뒤집어지든 이렇게 옳게 정상으로 날든 무조건 시계방향. 이 시계방향만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뒤집어지냐면 처음에 이렇게 띄웠을 때 상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으로 되면서 이렇게 노멀 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멀이면 내렸으면 RPM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 이륙을 했을 때 여기에서 기본적인 RPM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들 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로터의 회전수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게 기본적인 뭐 3000RPM이다. 그러면 3000RPM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이 강약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줄었다 올라갔다 하긴 하는데 전혀 못 느낄 정도니까 그거는 이제 피치로 조정하면서 잡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요. 3000RPM으로 도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약이 조정되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로터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 약간의 각에 따라서 바람이 세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놓았을 때 힘이 빠지면서 헬기가 뒤집어지면서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을 놓으면은 이 로터의 오른쪽 방향이 위로 가면서 그 헬기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면서 바람이 아래로 나와요. 그러면서 헬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뜨고 이 중립 상태에서 사이클릭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헬기가 이렇게 뒤집어져. 순간 뒤집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래로 살짝 당겨주면 이 똑같이 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오른쪽이 올라가면서 로터의 방향은 똑같이 도니까 뒤집어진 상태니까 이제 반대로 보일 뿐이고 이렇게 도는 거니까 돌면서 바람이 이렇게 아래로 나오면서 헬기가 이렇게 뜨는 것이죠. 이렇게 뜨면서 모든 비행을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헬기가 이 방향 틀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이 사면 방향이 죄다 이렇게 반대로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정립으로도 이렇게 됐을 때 뒤로 가면은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올 것이고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 그쪽으로 헬기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행장에서 봤을 때는 당기면 이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들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기가 기본적인 이 피치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헬기는 계속 같은 RPM으로 쭉 돌면서 이 배면을 잡는 것이죠. 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당겼어. 그러면 RPM이 떨어지면 힘을 더 이상 발생을 못하니까 바람도 안 일으켜지면서 당연히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기가 왜 이렇게 세게 돌고 왜 이렇게 험하게 도는가에 대해서 아실 거라면, 이 기본적인 RPM을 잡고 모든 제어는 이 피치, 이 피치가 받쳐주면서 바람 방향을 제어를 하면서 이렇게 3D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잘 아시고 헬기를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원리를 생각하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어떤 원리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니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초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게 왜 뜰까, 이게 어떻게 해서 뒤집어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영상은 길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 헬기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졌구나, 그리고 이 방향이면 이렇게, 저 방향이면 저 방향 갖고 헬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때론 키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이게 드론은 이렇게 헤드리스라는 게 있어요. 어느 방향을 가든 이렇게 조종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쉬운 비행이니까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난이도 있는 비행에 있어서 성취감이라는 거는 이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매우 이렇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이 헬리콥터 조종에 대해서 한번 빠져들면 왜 이렇게 재밌는가, 왜 이렇게 한번 하면은 돈이 드는데도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런 느낌은 하시면서 느끼니까. 물론 이제 이 돈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이 쓰리는데, 이거를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재밌게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시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론만 하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헬기도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제 채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헬기 이렇게 고장난 거 어떻게 고치지 하면 이렇게 제 채널에도 이렇게 강좌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것보다 또 어렵다 하면 이렇게 뭐 네이버 카페랄지 아니면 다음 카페 이런 데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설명들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때론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야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재미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비행이 재밌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헬기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애착 가져주시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즐거운 RC 라이프 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